아주 오래전 종족 간 전쟁은 끝이 없었다. 질서를 위해 신은 혼돈의 씨앗으로 생명수를 심었으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 신의 뜻대로 운명은 흘러가지 않았고 악의 무리가 다시 한번 세상을 위협하게 된다. 용의 계승자여, 세상을 보호하기 위해 맞서 싸워라. 용의 계승자가 된 걸 축하한다. 이제부터 넌 템페스트의 신자이자 질서의 수호자다. 관행대로 모든 새로운 전사는 전적을 읽으며 전투 스킬을 터득해야 한다. 네가 어떤 스킬을 익힐지 기대되는군. 어서 가봐라. 시간 현자 톨로스님께서 내게 분부할 일이 있으시다니 전적을 다 읽으면 찾아가봐. 획득한 아이템은 이곳에서 교감 버튼을 터치하면 아이템과 교감합니다. 난 늙었고 힘도 예전만 못하지. 세상은 너희들의 것이야. 우리 섬에도 괴수가 평민을 습격하고 있어. 주변 식물이 이상해. 블레스 이터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임무를 터치해 목적. 신입, 섬의 식물은 어때? 그래. 오랜만이군. 아주 좋네. 자네도... 팀 크리스님께서 본 식물도 영향을 받는다는 건가요? 요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마력 흐름에 영향받은 섬의 동물들을 목격하고 있네요. 참, 전사님, 마을에 카디아가 키우는 신입, 콜리. 아휴, 클로에. 카디아. 우리 용의. 저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서 감사. 섬을 지키는 잘 됐네요.
엘프의 옛 땅 엘그라. 기회가 되면 당신 아까 어디가 밑 아니에요. 깊은 여긴 어쩐 일인가? 늘 책을 빌려주 좋지. 아까 초소수위가 시간의 신전이 공 저도 주둔지에 가 부상병의 말에 지금의 넌 앞 그런 다음 습득한 스킬을 레벨업 할 수 있습니다. 스킬 버튼을 터치하세요. 신입, 주둔지 상 힘든 전투가 될 거예요. 전 혼돈 마물에 대항한 경험 혼돈 사수를 쓰는 마법사가 신전에 들어갔다. 분명 크로노스톤을 노리는 걸 끼야. 시간 수호용의 힘이 모인 결정이니 절대 나쁜 놈의 손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마법사의 부하 중 인간은 그란데차라고 불리는 이제 장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장비 버튼을 터치하세요. 장비를 강화하면 캐릭터 능 강화 버튼 장비를
던전에서 수많은 전투를 겪게 됩니다. 임무 목록을 마법을 전송술이 지체할 시간이 없다. 걱정